너 그러면 일단 분위기라도 좀 잡아봐봐. 비결 좀 가르쳐줘봐. 저거 그거 장어라도 먹여봐. 웬 장어야? 장어 꼬리가 남자 힘에 좋대잖아. 자 이거 하나 먹어봐. 약간 달아오르는데? 진짜? 컴온. 어머 웬일이야. 여보! 자기 이제 내가 어떤 남자인지 잘 알겠지? 굉장히 짧고 간결하네. 자기는 나 치마 마디 입은 거 왜 이렇게 섹시한 거야? 네! 가자! 어머! 오빠가 있나봐! 어머 자기야! 어머 잠깐만! 어머 자기야! 야 인간적으로 계란 익을 때까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 진짜 옷 고른 센스하고는 누가 도끼 아닐까봐. 아 근데 저 도끼 새끼 어떡하지 진짜? 뭘 먹여야 사람 구실하는 거야? 잠깐 정력에 좋은 음식 석화는 철 지났잖아? 아 장어 너무 비싼데. 여보 일어나. 어머 이 양반 왜 이래 이거? 오늘따라 이렇게 꿋꿋해. 에헤이 진짜 전순 아니고 심순이네. 여보 일어나봐. 이거 왜 여기다 끼고 자? 전순인 줄 알았잖아 이게 뭐야. 전순은 자. 언제까지 잘 건데? 어? 난 걔 일어나는 꼴을 못 봤어. 전순아 안 일어나. 탁탁 쳐서 좀 깨워. 아니야 아니야 됐고 이거 마셔봐. 착즙 주스. 어 뭐야? 이 몸에 좋은 거야. 다 마셔야 돼 알았지? 응 알았어. 원샷해. 자기 이거 뭐야? 사과 비트즈 뭐 그런 거 섞은 거야? 어 사과랑 비트랑 바나나랑 복분자랑. 자기 복분자는 술 아니야? 아니 달아오르는데 아침 저녁이 어딨어. 그거 좀 마시고 와. 밥 먹게. 아니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서 술을 먹이면 어떡해? 아니 뭐 꼭두 새벽부터 사람을 깨워서 아침을 먹으래. 원래 부자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런대잖아. 아침 메뉴가 뭐예요? 오늘 아침 메뉴는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. 짜라란. 응? 오 비주얼 좋은데? 맛있겠지? 먹겠습니다. 어, 잠깐만 참기름 참기름. 어, 깜빡깜빡 하네. 짜라란. 어떻게 좀 준순이 반응 좀 해? 잠깐만 그 이거 참기름이 아니라 복분자잖아. 내가 아까 말했잖아 김치 볶음밥이라고. 아 김치 볶음밥이 아니라 김치 볶음밥? 어 아니 밥에다 복분자를 넣으면 어떡해. 그래서 어떡해 좀 뜨끈해졌지? 막 준순이 막 일어날라 그래? 기대도 하지마. 존슨은 그냥 기운이 없어. 기운이 없어? 딱 기다려. 여보! 응? 이거 한약인데 내가 진짜 비싸게 달인 거야. 마셔봐. 이거 먹으면 달라질 거야. 이거는 한약이 아니라 사약이라고 불러야 돼. 이거는 그 조선시대 큰 죄 지은 사람들이 먹던 거야. 너도 나한테 대학 죄인이야. 마셔. 얘 봐봐. 쭉 들이켜. 아우 어때? 막 온몸이 뜨거워지지? 아우 존슨은 졸리대. 나도 졸리고. 여보 조금만 더 자자. 다 좀 정신 좀 차려봐. 못 차린 만에 휴일이잖아. 정신 좀 차려봐. 내가 커피 터지게 기다려. 아지 한번 크게 홍구녕 내줘야 안 일을 나나. 아 맛있다. 여보 카레 맛 없어. 어 이건 진짜 커피네? 맛있지? 이 저으면 저을수록 빨간 물이 올라오네? 카라멜 볶기였더라고. 왜? 시럽 부족해? 더 따라드리죠. 자 먹어봐. 아 여기 밑에 깔려있던 게 그거였어? 이야 잘 써. 내 기별이 좀 뭐냐고. 아 네 그 당신 노력에 내가 감복해서 오케이 오늘 짐승보다 못 보낼게. 가 따라와 침대로 따라와. 가자 가자, 가자. 어 이대로 쭉 가. 여보 이제 자자. 나 너무
네가 자초한 일이야.